사실 뭐 예전이랑 내 의견을 반영한 게 하나도 없어. 아니, 설마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닌 건 아니지? 근데 제가 이렇게 입으라고 한 적은 없어요. 무슨 느낌으로 입으려는지는 알겠는데 사실은 그 아이템 선정이 살짝 아쉬워요. 겨이루! 오사미의 패션 도전기. 이 친구 나왔던 친구잖아. 근데 전 의견이랑 내가 달라진 게 없는데? 전에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워크웨어를 입을 거면 진짜 빡세게 입고 캐주얼하게 워크웨어 입고 싶으면은 좀더 뭔가 포인트를 찾으라 그랬나?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실 뭐 예전이랑 내 의견을 반영한 게 하나도 없어. 보면은 뭐 모자 리얼 메코 이런 거 보면은 뭐 US 아미 이런 거 보면 진짜 리얼 워크웨어를 원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아. 그 아직의 그 선을 못 넘은 것 같아. 바지 핏은 좋아. 바지랑 뭘 잘하냐면은 바지 핏이랑 예를 들어 신발까지 맞닿는 거 좋아. 근데 위에를 진짜 타이트하게 입어낸다니까? 진짜 워크웨어를 진짜 과감하게 하고 진짜로 사랑하고 내가 진짜 그 분야를 입고 싶으면은 좀 브랜드 고르는 초이스도 좋고 투자하는 것도 좋잖아. 위에를 진짜 타이트하게 입어야 돼. 근데 요 정도는 입어야 돼 기본적으로. 근데 여기다가 이런 헌팅이라도 쓰지 말고. 그리고 아마 사진 찍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거야. 워크웨어는 보통 이거는 좀 여담이긴 한데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찍냐면은 이렇게 찍어. 자신 있나? 자신을 믿나? 걔 정색 말고. 인정? 워크웨어는 할 때 어떻게 이렇게 이거는 아니면 담배 피는 거 약간 이렇게 찍는단 말이야. 근데 너가 하는 건 뭐냐면은 살짝 그 아스크다라는 스트릿 그거 있잖아. 포즈는 이런데 신발은 막 레드윙에다가 막 리얼 맥코이야. 근데 너는 포즈가 지금 아스크 포즈거든 이러면서. 그러니까 아직 그 틀을 못 벗어났어. 잘 입었다라기보다 애매합니다. 형 옛날에 저렇게 찍었잖아 이러는데 저는 그래도 핸드폰은 안 돌렸어요. 저는 핸드폰은 돌린 적은 없어요. 사람이 화장실이 급하면 온느님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한 번도 안 하시고 5분을 뛸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. 아 진짜? 안 지렸어? 솔직히 지렸다. 아니, 설마 옷을 이렇게 입고 다닌 건 아니지? 이런 거는 보통 뭐 쇼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보여줄 때 잠깐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. 뭐 실제로 진짜 뭐 아들을 맨손에다가 걸어낼 때 막 이러고 다닌 거 아니지? 아 이거는 내가 진짜 패션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이건 조금 우리나라에서 너무 앞선 패션이야. 한 2025년 정도 되면 유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가끔. 잠깐 획가닥 해가지고 아 이런 거 내가 볼 때는 이 스타일이 무슨 느낌이냐면은 나 아우터도 샀고 맨투맨도 샀고 시계도 샀는데 시계를 보여줄 길이 없네 하면서 시계를 밖에다가 탁 차버리는 거지. 그래가지고 조금 오버슈팅이 아닌가. 첫 데일리룩 올려봅니다. 꽁도이님 27살 인증하셨죠? 강제로 나이 공개. 나밍아웃. 뭐 전체적으로 전신이 안 나와서 뭐 비율 보완이라던가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헤어스타일은 좀 이렇게 앞머리가 짧아 보이면은 살짝 동안이고 싶다. 강세. 살짝 나는 좀 더 어려 보이고 싶다 라는 욕구가 좀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되게 헤어스타일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요런 헤어나 요런 이제 스타킹이나 요런 이제 짤치 같은 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이런 것도 좀 짧은 치마에다가 위에다가 니트 입고 위에는 블레이저 그다음에 목도리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키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비율적으로 조금 두려움이나 보완 같은 게 필요하다고 느껴서 좀 짧은 치마를 많이 선택하는 것 같고 실제로도 여기 뭐 밑에는 뭐 신었는지 안 보여서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뭐 구두라던가 이런 거 신고서 짤치에다가 여기에 보면은 니트라도 이렇게 넣입했잖아요. 그랬을 경우 되게 뭐 치마가 올라가는 그 상단부가 뭐 배꼽 정도 배꼽 밑에 정도 되면은 되게 그 비율이 살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런 부분은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. 겨이로 가입하고 첫 번째 글입니다. 25살인데 50이란 게 참 어렵지만 배우는 재미가 있습니다. 겨이로 이거 왜 이렇게 웃기냐? 너무 좋아하잖아. 겨이라! 겨이라! 이렇게 했는데 이거 새 후드티 입고 여기까지 가셨네요. 이거 근데 제가 이렇게 입으라고 한 적은 없어요. 제가 어떻게 언제 이렇게 입으라고 그랬어요. 검정 색깔 스웨 팬츠만 입었어도 인정? 이거는 솔직히 제가 얘기한 대로만 샀으면 제가 그때 그랬어요. 후드티에다가 진짜 스타일리시하게 보이고 싶으면은 여기에 세트로 산 다음에 뭐 러닝 하나 뭐 하나만 신어도 되게 패셔너블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했잖아요. 112룩 여기다가는 좀 더 기장감 있는 팬츠가 맞긴 맞아요. 무슨 느낌으로 입으려는지는 알겠는데 사실은 그 아이템 선정이 살짝 아쉬워요. 살짝 애매합니다. 빡쳐가지고 거울 치신 거 아니죠? 거울이 반쪽이 금가져 있네요. 체겨울 갸스끼 이러면서 그 다음에 또 112로 잘 입으셨습니다.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. 못나무 생겼다 치열 봐라. 와씨 아 죄송
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. 예 이건 본능이기 때문에. 여기 머리 스타일과 이 목폴라 이거의 조합. 아 쓰레기라뇨. 어 쓰레기라뇨. 그 다음에 짧은 치마에다가 아까 그거죠? 사실 이 부츠가 여기에 더 잘 어울려요. 어 짧은 치마에다가 여기 하고서 위에다가 뭐 하나 톡 블레이저나 뭐 이런 코트 하나만 걸쳐주면 되잖아요. 요거는 좀 소녀소녀 엄마엄마처럼 입었네요. 살짝 뭔가 느낌이 얘들아 밥 먹어라 이래가지고 아 엄마 뭐야 오늘 밥 이래가지고, 어, 엄마 닭도리탕 끓였어 엄마 최고 살짝 그럴 때 입은 옷. 어 이런 거 코트에 입 부츠가 요거 하나밖에 없나 보네. 이걸 참 많이 신으시네요. 보면 좀 코트 퀄리티가 좀 아쉽긴 하네. 요런 거 좀 저렴한 제품들로 많이 코디를 하시는 것 같은데 코트류 같은 경우는 딱 포인트를 줘서 돈을 좀 추가하시는 게 좀 좋아요. 요런 거는 좀 피아노 잘 칠 것 같네. 화장 옷은 거의 뭐 옷은 거의 뭐 마카롱 먹으면서 거의 뭐 거기 어디 카페 가가지고 뭐 사진 찍을 것 같은데 이거 봐. 두루마리 휴지 이런 스타일. 당신이 세상에서 처음 내는 목소리로 안녕 하고 말해준다면 나의 귀가 이 세계에서 빛나는 햇살 속에서 멀어지지 않는다면 하채연 안녕 드라큘라. 이 친구 좀 귀걸이를 막 이렇게 사랑하면서 어 좀 이제 또 단정하기도 있고 조금 짧은 치마를 이용한 어 그 다음에 또 부츠나 뭐 여러 가지 너입 종류를 많이 좋아하는 코디를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. 귀걸이 자랑 혹시 귀걸이 장사꾼 아니죠?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. 귀걸이 어디 건가요 언니 이러면 쪽지 드릴게요. 네 그렇게 카페에서 마케팅 그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. 뭐요? 그냥 보는 거예요. 말 시키지 마세요. 아유 꼴보기 싫어. 그냥 보는 거예요. 말 시키지 마세요.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제 그런 옷을 구입하는 경제력이 되고 좀 옷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투자할 때 투자하고 뺄 땐 빼면은 굉장히 옷을 나중에 잘 입게 될 것 같아요. 어 안녕 드라큘라. 아니에요. 저는 조금 또 나이대가 있으니까. 이 뭔 개소리야. 사랑해요 최겨울. 영원해요 최겨울. 혹시 일일 데일리룸 아니시죠? 키키님.